노력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자연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얻고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도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강연 영상을 통해서 생각의 힘, 생각을 하면 어떻게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는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우리가 한 행동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한 행동들은 전부 우리의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애쓰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생각과 행동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생각과 행동이 애쓰지 않고도 자연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웨인 다이어의 인사이트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 역시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입니다. 내 멘토 중 한 명인 카를로스는 자신의 스승을 나구알, 즉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스승은 인생을 천 개의 방, 즉 무한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대저택에 비유했지만 우리는 단 한 방, 즉 한 가지 프로그램된 인식인 일상적인 인간의 인식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방에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정해진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죽음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저택 안에 999개의 다른 방, 즉 다른 인식을 탐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스승은 우리에게 다른 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죽지 않고도 인식을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만든 제한 속에 갇혀 살아가는데 이를 벗어나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현실과의 합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는 모든 것,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외부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과 증언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어진 지식이며 외부에서 온 것이기에 언제나 의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확장되며 이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의심이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만큼 의심의 범위도 확장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이 의심한다면 즉시 꺼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스승들과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부족함의 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암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암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의식적으로 이해한 것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수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몇 번 헤엄쳐보기 전까지는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자전거 타기, 파이 만들기와 같이 한번 익히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직접 경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함에 대한 지식과 신성함을 직접 경험하는 것, 신에 대해 아는 것과 신을 직접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증을 통해 듣거나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가능성을 믿을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되어 다른 이와의 대화를 거쳐 실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드레스,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신발, 제가 서 있는 무대, 카메라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 방식, 즉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변화와 창조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대부분은 만지거나 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유명한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 뒤에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의 대부분을 직접 느낄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나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단지 변할 뿐이며 새로운 장소와 존재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죠. 가장 초월적인 존재 방식은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오직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렌지 하나를 꽉 쥐어 짜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나올까요? 주스가 나오겠죠. 어떤 주스일까요? 사과 주스일까요? 아니면 가끔 오렌지에서 망고 주스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간단해요. 오렌지를 꽉 짜면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요? 그건 바로 오렌지 안에 오렌지 과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무언가를 짜면 그 안에 든 것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누가 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짜든,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 어떤 상황에서 짜든, 오렌지를 짤 때마다 나오는 것은 오렌지 주스 뿐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오렌지 주스만 나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상사가 불편한 말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생겨나고 그 분노는 곧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증오, 스트레스, 긴장감으로 확장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사의 태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곤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노 리미트 인간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입니다. 노 리미트 인간이란 자신의 한계와 제약을 초월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나 증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외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어떻게 외부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노나 스트레스, 긴장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이 얼마나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며 모든 것이 원래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수란 없으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트라우마, 질병, 누군가의 특정한 대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교훈을 이해하고 그것을 축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원망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거나 바보로 만들거나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한하다고 말할 때,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한은 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서 우연을 다루고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을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함으로써 우주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능력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확장된다 라는
옛 속담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삶에 나타나길 바라지 않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에머슨은 모든 행동의 근원은 생각에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이든 현대의 모든 정신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 비문명적이거나 부족적인 사회에도 우리 각자 내면에는 물질을 초월한 차원이나 경계가 없는 공간이 있으며 우리는 이 공간에서 특별한 힘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흔들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이 생각이 손가락을 흔들도록 지시합니다. 손가락을 흔드는 행위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지시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며 엑스레이로도 찍을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무언가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형의 에너지나 의식의 일부일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인식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원래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건화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조건화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것을 믿도록 스스로를 조건화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과거 경험에 얽매여 현재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제약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치유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기와 비슷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치유의 흐름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연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앎을 바탕으로 치유의 흐름에 들어가면 내면의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며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자신을 자아 혹은 에고라고 부르며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 신,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자아는 내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소유물의 가치 등에 근거합니다. 내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비로운 인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낮은 수준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아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자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자아, 즉 신성한 자아 혹은 더 높은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 신성한 자아는 물질적 소유나 우월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더 높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높은 부분 또는 신성한 부분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비인격적인 부분, 즉 높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항상 우리를 지시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체형이나 인종, 경제적 상황 등의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의 일부이며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한 지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해 죽음과 함께 딱딱하고 뻣뻣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우연함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딱딱함은 죽음에 가깝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적용함으로써 더 유연하고 생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우이에 있는 저희 집 앞에는 높이가 30, 40, 50피트 정도 되는 아름다운 야자수 11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이 나무들이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강한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이 야자수들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에세이를 쓰며 야자수들 사이로 나가 그들과 교감했습니다. 야자수는 바람에 맞서며 위로 치솟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는 우리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상징합니다. 에세이의 한 구절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 자연의 방식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얻고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도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전달합니다.